1955년 10월 28일, 빌 게이츠는 변호사인 아버지와 비영리단체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게이츠는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수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서재에 꽂힌 백과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로 마음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를 부모님은 사립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은 두 가지 이유에서 탁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게이츠가 거기서 처음으로 컴퓨터 단말기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평생의 파트너인 폴 앨런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학교 지하 동아리실에서 컴퓨터를 보고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버립니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게이츠가 자신의 뒤를 이어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실제로 하버드에 입학하기도 했지만 수업을 빼먹고 컴퓨터 실험실에 앉아 자신의 프로젝트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이츠의 가슴이 마구 뛸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1975년 앨런이 하버드 교정을 지나다 가판대에서 MIT의 알테어 8080 컴퓨터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잡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를 게이츠에게 가져가 컴퓨터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고 게이츠를 설득한 것입니다. 돈은 꿈을 따라온다고 했던가요? 게이츠와 앨런은 돈이 아닌 꿈을 쫓았습니다. 둘은 MIT에 접촉해 알테어 컴퓨터에서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이렇게 두 청년의 무모한 도전은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직을 탄생시켰습니다. 게이츠와 앨런은 MIT에 베이직 프로그램을 팔아 $3,000의 로열티를 받았으며 그 후 대학을 중퇴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을 모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회사 창립 후 5년, 게이츠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혁명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10대의 컴퓨터 중 9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70억 달러를 상회했고 회사 지분의 30%를 가진 게이츠는 20억 달러 이상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뛰어났기 때문이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앞길에 줄소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0년 6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PC 운영체제로 판매되는데 독점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조사에 착수했고 1994년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2001년 반독점법 위반 혐의는 법무부와 합의안을 작성하며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은 빌 게이츠가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게이츠는 1987년 운명의 그녀 멀린다를 만나게 됩니다. 멀린다는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원으로 인정받았는데 사내에서 유일하게 MBA를 획득한 직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게이츠와 멀린다는 게이츠의 프로포즈로 1994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멀린다는 이 결혼 후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그녀의 관심은 점점 비즈니스에서 사회활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게이츠 역시 자신이 기부와 사회운동에 투신하게 된 계기가 아내에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빌 앤드 멀린다 재단은 에이즈와 같은 불치병을 퇴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호 노력에 힘입어 게이츠와 멀린다는 타임지가 선정한 2005년 올해의 인물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게이츠의 행보가 아무런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제3세계를 돌며 사업 과정을 일일이 챙기는 그의 모습은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들과는 다른 21세기의 새로운 부자의 모습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